이거는 그 타이틀이 가을 향기의 저자라고 제가 붙였는데 오늘 제목에 걸맞게도 날씨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잔디에서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비가 와서 이걸 올렸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안에 계신 분들은 또 조금 추운 날씨인데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내빈을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산에서 우리 장기용 선생님, 마산 강북 우리 장기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에 우리 한가위에서 우리 김조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유열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 문상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네. 마산가곡부리 박순록 회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대구 경북가곡부리 우리 고모님이신 개명대 명예교수님이신 임우상 교수님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혹시 대구 경북가곡부리 고모님이신 김영균 명예교수님 와 계십니다. 우리 대구 경북가곡부리 운영위원이신 김현준 우리 테너 쌤 계십니다. 저 바깥에 계십니다. 이영석 쌤 안 오셨죠? 아직. 이영석 쌤 오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연주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걸리지만 여기 실내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들 요즘 함께 부르기를 김은혜 쌤이 주로 하시지만 뭐 간단한 곡은 우리 다른 동호인분들이 진행하시는데 오늘은 이따지 여자분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우리 원로 회원이신 장정연 쌤께서 동요 곽꽃 의효선시 권길상곡 곽꽃을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진행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